고창 성보리밭 축제에 가게 됐어요. 아, 아이스크림 있다, 아이스크림. 아, 어딨노? 저쪽에 있다고? 엄마도 조금 부족한 거 같아. 똑같이 부족한 거 같아. 왜? 사진 얘네 못 찍어서 어때요? 아우. 새벽 5시 11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일찍 준비를 끝낸 이유는 오늘 고창 성보리밭 축제에 가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여행사를 통해서 덕유산을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때 갔을 때 10,000원 할인 쿠폰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갔다 온 걸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렸더니 또 베스트 후기 이런 걸로 또 10,000원을 받아가지고 총 20,000원의 쿠폰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이걸 좀 써볼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최근에는 다 막 꽃 축제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엄청 땡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청소리가 축제 이 한 영상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플레이리스트였는데 그 제주도 가파도에 있는 그 청보리밭을 쫙 자기가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찍은 플레이리스트였거든요. 그걸 보는데 와 청보리밭 너무 예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찾던 중에 이제 육지에도 고창에서 청보리밭 축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갔던 여행사에서 이 상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예약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청보리밭에 가게 됐고 6시 반까지 모이는 건데 제가 자기 전에 이제 오늘 같이 가는 분한테 오늘 사실 같이 가는 사람이 엄마거든요. 자기 전에 엄마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일어나면 전화를 좀 해달라. 혹시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해달라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제 전화를 받았죠. 뭐야 알람 왜 안 울렸지?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막 준비를 다 했어요. 해가지고 제가 계획했던 이제 시간에 맞춰서 딱 나갔거든요. 나가서 지하철 타기 직전이었어요. 갑자기 폰에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5시에. 어? 뭐야? 시간 잘못 맞춰놨나? 아 바보다 바보 이러는데 알고 보니 나간 내가 바보였던 거지. 아 바보다 바보 이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엄청 많이 생긴 기분 아세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좀 쉬다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야 덕분에 밥을 빨리 먹은 강아지가 돼버림. 나가 이제 밥 주고 갔거든요. 요 저 발꼬락 보세요. 저는 저 삼구의 저 갈라진, 살짝 갈라진 저 발이 너무 귀여워. 6시 반, 버스 타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상태마을 여행사 김승관 가이드라고 합니다. 오늘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 네, 안전입니다. 고창의 대표적인 축제고요. 10시 49분 짠! 축제장 도착했습니다. 오 너무 예쁘다. 영심씨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와 완전 파크했어요. 와 진짜 예쁘다. 진짜 넓네. 사람이 많아도 넓으니까. 귀엽다. 배가 살짝 고파가지고 먹거리 막 조금 먹으려고요. 여기 보리로 만든 호떡이 그렇게 맛있대요. 보리가 80% 들어간 호떡 있습니다. 시식거라고 하세요. 오 시식거네. 어머. 갈보리 호떡 있습니다. 보리 호떡 있어요. 호떡 먹을래. 아니 여기 맛있는 거 보자. 맛있지 않아? 맛있어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너무 부끄럽네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맛있지 않잖아. 저 이렇게 얘기해야죠. 쫀득쫀득해. 앉아서 먹고 갈까? 먹어봐. 맛있어. 말 나올 것도 안 나온다. 아, 그리 역시 계단이야. 그것 좀 안 죽었네. 손이 잘 좋다. 너무 좋다. 예쁘다 예뻐. 처음부터 이랬을 거 아니었겠지. 그렇겠지. 근데 한국 사람 보고 오니까 이렇게 만들어놨겠다. 근데 한지 엄청 오래됐더만. 뭐야? 20년 됐다던데? 이야 축제 한지 이래 오래됐대. 엄마 여기 졸로 가봐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여기. 네 여기 있을게. 여기서 지금 저 남자분 있는데 찍으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을 때 덕유산 영상을 올렸는데 근데 다 같이 다른 가이드분들이랑 다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까 사진 찍어주시는데 유튜브 잘 봤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우리 아생이가 또 잘 찍어주셔서 그렇지 뭐 얼마나 고맙나 또 이렇게 올려주냐. 여기가 이뻐. 저기 기대? 기대? 떨어지고 또 다음에 우리요. 오, 이쁘다! 낚시 젊은 게 털리네. 아, 배워. 나 저렇게 할래. 둘이랑도 엄마요? 네. 엄마나, 엄마라고. 엄마도 이쪽 손, 저쪽 손. 똑같이들아, 똑같이들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아기가 제일 역시 이쁘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었는데요. 저 엄마를 이렇게 액자처럼 잘 담아줬거든요. 이 뭐시야? 여기 다 끝이라고 그게?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액자인 게 포인트라고. 아 뭔지 알겠대. 저 저럴라고 저기 찍는 아니 그렇게 거라고. 여기 올라가도 액자처럼. 그래 당연하지. 요래 찍으라고. 그래 내가 요렇게 이렇게 있어야지. 알았어 알았어. 사진 이래 못 찍어가 어때요? 아우 아니네 진짜. 부인은 왜 하는데? 못 찍었어. 이쁘게 딸 찍어. 여기에 다시 줄 서야 돼요. 이쁘게 찍어줄게요. 유채가 근데 다 안 폈네. 떠 근데 맞지? 유채 있다 했는데 많이는 없네. 근데 유채 벌써 펴야 됐는데 이미 남에는 다 폈거든. 가서 뭐 살 건데? 가서 보고. 보고? 아니 뭐 아까 구경 문해가 아니 가서 아니 저 줄 가서 넣 사고 싶은 무슨 보고 사 아이? 좀 사고 싶은 게 없는데? 그럼 엄마만 사. 어? 엄마만 산다고. 아 네모 사라고? 어. 나 뭐 사고 싶은 거 없어. 없어? 뭐 모를 것 같은 거 없더나. 뭐 살 게 뭐 있나? 언제 사냐? 안 사도 돼요. 엄마만 사. 다 들어 있을 거고. 아니 아이스크림 있던데 아이스크림 볼래? 어 어디 있나? 저쪽에 있더라. 가보자. 이제 뭐 어디 거기 어디 간다 했지? 채석장인가? 어. 강이다. 아니 바다인 것 같아. 어. 거기 왜 물이 이제 빠지는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야? 그렇지. 들어가야 돼.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요. 조금만. 우유 아이스크림입니다. 맛이 어때? 너무 시원해 지금 더워가지고. 일로 와서 먹어볼까? 맛있다. 확실히 이쪽은 이제 나간 길이니까. 많이 살아나고. 1시 44분. 이제 다음 장소에 도착했어요. 오늘 물 시간 때문에 채석강에 먼저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채석강 먼저 갔다가 밥 먹을 예정입니다. 뭐 왜 뽑혀 있냐? 아, 저기도 있다. 물이 차고 있네 지금. 나 신발 물에 들어가겠다. 나도 우리 지금 괜찮아. 나 슬리퍼라서 괜찮겠지. 그냥 가봐도 돼. 돌이 적게 다르고. 내 찍는 게야. 응. 찍는 게야. 우와 모터보트도 있네. 아니 그럼 모트 저기 어? 모트 저기 있잖아. 쟤네는 같이 올라가지. 아 아니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 저기 그러니까 저기. 이게 통째 아 여기에 차기도 나오지 않을까? 그럴까? 그렇지 않나? 근데 얘네 어쨌든 수위가 올라가면 쟤네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아 저거 밑에 발등돼 있네. 그래. 앉아 있는 제 자리가. 어 같이 올라가는 거지.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약간 관광지 맛집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여기 딱 점심까지밖에 장사가 안 하시네. 여기가 원래 식당이었는데 지금 식당을 안 하고 계신데 카카오 멤버 믿고 찾아왔더니 호밥집이었거든요. 아, 생선구이 이런 거 먹어야겠는데 아쉽기도 했어. 어쩌겠어요. 그렇지. 노선을 틀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갑오징어 볶음을 시켰어요. 바로 먹었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이게 가득 있는 거야? 그런 거 같아. 크네. 엄청 크다. 하나 여유 있어. 매콤하다. 치즈 떡이네. 맛있어? 1,000원짜리에 치즈도 넣어줘. 좋네. 안녕. 가까이 가면 도망가겠다. 아까 카페로 바뀐 어제 다시 와가지고 시켰어. 이거는 개성주와. 얼른 먹고 나가야겠네. 그래도 시간 이 되자. 한 20분? 커피 맛있다. 좋다. 이거는 금귤이래. 금귤? 어, 이거 치즈. 금귤이랑 이거 약과. 엄청 맛있다. 아, 배부른데. 천년 전에 유행했던 개성주. 고려시대 개성에서 왕금님이 드시던 지짐떡. 뭐? 응. 이거 먹어봐. 응. 어쩐지 좀 맛있는데. 이게 고소하다. 응. 맛있다. 이거 먹어. 4시 33분. 시간 맞춰서 버스로 돌아왔고, 이제 마지막 코스인 내소사로 갑니다. 내소사의 의미는 이곳에 다녀간 이들 모두 새로 소생하라 이런 뜻이 담겨있고요. 4시 8분 이제 내소사 도착해가지고 주차장에서 거리가 꽤 있어서 좀 걸어가야 돼. 아까 국기 좋다 그랬거든. 누가 와줘. 그렇게 막 진흙 안 되는 예쁘다. 우와, 태풍에 쓰러진 전나무. 진짜 뿌리 진짜 두꺼웠는데. 죽어있는 나무도 중요한 역할을 한대. 처음 알았네. 아, 치과 무기로 제거. 응. 그래서 저렇게 그대로 두나 봐. 안 썩었는데? 아니, 가운데 이렇게 큰 거야. 이거 나무. 보자, 봐봐. 그래? 그런 것 같아. 근데 위에 이파리가 무성한데? 그러니까, 요 봐. 요는 그래도 이렇게 또 살아있는 그게 또 있나 봐. 이렇게 바로 쓰러질 것 같은데, 너. 진짜. 봐봐, 이거. 이파리 엄청 무성한데? 신기하다잉. 아예 다 뚫렸어. 어, 그러네. 잘 산다. 우와. 와, 올챙이 진짜 많다. 개구리 엄청나게 나오겠네. 그니까. 진짜 많은데. 찍을까? 찍을까? 진짜 자연 속에. 진짜 예쁘다. 나무도 진짜 오래됐나봐. 참 크고. 좋네, 터가. 와, 조그만한 것도. 진짜 열심히 돈 버네. 집에 살라 해봐라. 열심히 돈 버네. 작으니까 이쁘다, 더. 이쁘다. 다른 들은 이렇게 작은 건 없는 거. 나 처음 봤어.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버네. 그치? 이야. 아, 연등 이쁘다. 밤에 엄청 예쁘겠다. 낮에도 이리 이쁜데. 그니까. 항상 절에 가면 물론 다른 데도 가서 절하면 좋은데 대웅전이 그래도 부처님이 밤에 다 지켜보시니까 그거 가서 절하고 하면 되네. 불교신가 봐요. 아, 가보실 게 나와요. 진짜 좋다. 이게 산 자락하고 이렇게 예쁘네. 와, 나무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수수한 빌었는데 우리 가족들 오빠부터 시작해서 다 잘 되라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사람 됐어요. 맨날 그런 거 빌어? 그러니까 그렇지 뭐. 저래 오면 부처님한테 내 말 빌는데. 아이고, 막 괜찮아. 혼자니까. 나중에 더 이제 어른이 되면
또 그때 이제 아, 가족이야. 아, 다 빈다 그때 되면. 지금 아직 몰라서 빈 거고. 근데 응? 응. 원래 혼자 있으니까 그런 게. 엄마도 뭐 그때 몰랐지. 예전에는 엄마도 오래냐 저러고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살기 좀 그렇구만. 그렇구만. 야, 모사 정말 이쁘다, 아정이. 완전, 어? 찰떡 그 자체네. 뭔들 안 예쁘겠나? 응? 이쁘요. 고맙습니다. 아니, 안 이쁜 게 이쁘다. 응? 안 예쁜데 억지로 못 입다. 그죠? 이제 5시, 집결 시간 5시였고, 집으로 갑니다. 재밌으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집에 가면 잠 안 온 것 같아. 왜? 좋았어. 어젯밤에도 밤새 뜯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자, 땡깁시다. 오늘 이제 비행운으로 약하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 9시 37분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전라도 진짜 머네요. 엄청 오래 걸렸어. 오늘 세비가 아침 6시 반에 시작해서 오늘 하루 아정이 두개 무사히 잘 땡겨오고 귀한 시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안녕.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